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서관 퀘스트 시간입니다. 도서관 퀘스트는 SF 판타지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특히 SF 작품들을 골라가지고 소개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한 번씩 일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죠. 자, 지금까지 16회에 걸쳐서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미국의 소설 혹은 일본의 만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작품 지금까지 한 편도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SF가 없는가라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SF 작품도 충분히 많고, 일본에 이번에 일본 SF 대회 가가지고 한국에 여러 가지 좋은 작가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작가들의 작품들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작품 중에 상당수는 단편으로서 단독으로 나온 작품이 아닌 게 많다는 거죠. 그런 작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그런 고민거리기도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과거에 나온 작품도 쳐도 김상현 씨의 하이어드라든가 이재창 씨의 기시감 뭐 그 밖에도 몇몇 얼마 안 되는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SF 작품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특히 장편은 그 중에 스페이스 오페라가 정말 적다는 거죠.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도 어떠냐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손꼽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중에서 스페이스 오페라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김진 씨의 프롬포행스라든가 아니면은 고유성 씨의 번개기동대 정도네요. 뭐 로봇킹도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쪽에선 더덕도 적고요. 2020 원더키즈라든가 그렇게 보자면 한국에서 스페이스 오페라물이 인기 없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뭐 실제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작품만 보더라도 마블 작품으로 치고는 마블 작품 치고는 국내에서 엄청나게 뜬 건 아니었죠. 스타워즈 스페이스 오페라물의 대표작 중 하나인 스타워즈가 별로 호응을 못 보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 스타트렉 팬도 많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눈에 못 띄겠네요. 릭 백성 감독의 발레리안도 뚜껑을 열고보니까 관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내한까지 해가지고 봤는데 내한까지 해서 예, 릭베송 감독이 직접 한국까지 와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발레리앙이 대박나면 어떤 프로에 나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천 명밖에 안 되고 만 명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도 제대로 안 된 거로 두개가 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우주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터스텔라가 엄청나게 성공했고 그래비티도 성공했고 마션이라던가 우주를 무대로 한 여러 작품 중에서 우유로 성공한 작품들도 많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작품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오페라가 인기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스페이스 오페라가 인기 없는 것은 한국에서 인기 없는 것은 한국인들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력의 원천이 상상력의 공간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한국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우주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뿐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스페이스 오페라는 영원히 성공 못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작품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작품 장강명 씨의 아스타틴이라는 작품이에요. 책은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훨씬 작은 책자이고 책 사이즈고 물론 안에 내용도 엄청나게 촘촘하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작가의 말까지 포함해서 총 17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만큼 금방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뭐 빨리 읽는 사람은 1시간, 뭐 늦게 천천히 읽어도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시리를 저도 젯을 타고 가면서 그냥 다 봐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작품을 빠르게 보는 거는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재밌어요. 다음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요. 아스타틴이라는 작품은요,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장강맹이라는 작가분이 장강맹이라는 작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작업이라 생각해요. 뭐 장강맹의 이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열광금지 에바로드 같은 작품은 인천공항을 가다 보면 인천공항 지하철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광고로 아직도. 그리고 호모 도미난스, 뭐 생각만큼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장강맹 씨의 작품치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라는 작품이 있기도 하죠. 자, 우리의 소원은 전쟁은 제가 인천공항에 서점에서도 본것 같아요. 서점의 공항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작품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아스타틴은 이 작품은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작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나온 출판사가 작은 출판사예요. 그래서 거의 1인 출판사에 가까운 느낌의 작은 출판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요. 이 작품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신문 기사에 나오기도 했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인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거기도 한데, 자, 이 작품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저는 얼마나 팔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단순히 장강맹의 이름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봤던 사람들의 단순히 이름값 때문에 팔렸다면 봤던 사람들이 그만큼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평들도 좋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작품이 한국인의 감성에 맞는 스페이스 오페라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은요, 가까운 미래를 무대로 우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우주, 굳이 말하자면 목성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오페라로는 좀 작은 범위일 수 있어요. 대우주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펼쳐지는 것도 분명히 나오고, 우주의 여러 별들, 예를 들면 화성, 목성에 있는 여러 위성들, 2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류는 이미 거기까지 판도를 넓혀서 횡하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세계에는 아스타틴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초지능을 손에 넣은 존재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미래, 뭐 싱귤래리티, 자, 우리 인류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작품은 우리가 초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반대로 초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에서도 잘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아스타틴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아스타틴 이외에도 아스타틴 후보자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기율표가 등장하는데, 주기율표에 까맣게 표시된 부분에 그것들이 아스타틴 후보자들의 이름이고, 중간에 보면 아스타틴이 있습니다. 아스타틴은 자신을 아스타틴에 불렀고, 그리고 사라진 이후에 아스타틴 후보자들에게 아스타틴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스타틴은 동시에 자신의 초지능을 발휘해서 거대한 아스타틴 머신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스타틴 머신이 사람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면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아스타틴 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아스타틴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주인공 한그 아스타틴 후보세 중에 한 명이었던 주인공이 갑자기 습격을 당해요. 알고 보니까 아스타틴 후보자들 사이에 배틀로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배틀로얄이라는 주제는 뭐 워낙 인기 있는 주제죠. 예를 들면 헝거게임 같은 그런 작품에서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자면 그런 많은 내용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지도자를 뽑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지도자를 뽑는 내용이 싸움으로 벌어진다는 것이 참 재밌어요. 그 지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팬클럽이 등장하면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면서 막 하고 대결을 벌일 때 멋있는 모습으로 대결을 벌이면은 그것이 중계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죽이고 죽이는 장면인데 그것이 우주 전역에 중계가 되면서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 그런 와중에서 주인공이 내가 초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스타틴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아스타틴이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의 선택을 내리게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후반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스포일러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주인공은 결국에는 한 존재와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주인공이 거기서 내린 선택은 우리의 예상 밖의 선택입니다. 해피엔딩일까요? 예! 주인공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해피엔딩을 생각해요. 하나만 얘기하죠. 우리들은 초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궁금증은 마지막에 페이지를 펼쳐질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한번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지만 어떤 면에서는 초지능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란 것을 이 아스타티는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스페이스 오페라에 열광하지 못한 그것은 그 안에 우리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반면 우리가 담겨 있는 작품들은 그것이 스페이스 오페라건 아니든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SF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저는 또 하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스타틴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우주가 존재하고, 미래가 존재하고, 초지능과 인공지능과, 그리고 그 초지능을 노린 대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사람이 아주 잘 녹아내 있어요. 이제는 절판되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내실지도 몰라요. 장하면 씨 자신도 이 작품을 다시 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이 작품의 무대가 되는 세계관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면에서 초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아스타틴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도서관에 있고요. 또 장한명 씨께서 참 보내주셨는데 항상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남겨주셨는데 네, 재밌는 작품을 읽으면 그만큼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작품을 읽고서 그 읽는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읽고서 생각하는 시간 동안 한번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